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드론을 함께 연구하는 드론 실기 레전드 드론을 진행하고 있는 신덕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S07S 신덕씨 영어 채널에서 재생공업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사용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동작별 조정법은 좌측 호버링 구령 후 요를 좌로 90도 그리고 정지 5초 우측 호버링도 역시 구령 후 요를 우측 방향으로 150도 후 좌측 정우 측면에서 볼 때 5초가 보입니다. 정면 호버링 구령 후 요를 바로 50도로 네. 후면 호버링 구령 후 요를 좌로 90도 회전 후 기수 정렬한 후 정지 5초 자 회전시 정지 호버링 기동 중 기체가 전으로 이동하면서 즉시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변수에 따라 자 했던 것들이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읽으면 되겠죠. 정지 호버링 기동 중 기체가 전후 좌우로 이탈하는 즉시 해야 되고 좌우는 조작 요 조작 시 로터의 회전수 변화에 따라 IMU에 저장된 파라미터 너무 맹신하지 말고 장비 스스로 고도를 정확히 유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벌써 배웠습니다. 정지 호버링 그리고 이동 이런 순서들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시중에 레슨드 드론이 되겠습니다.